내일은 11월 9일 제가 또장 이렇게 또 진행들을 하다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또 공부하기 또 적합한 종목들을 네 종목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종목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서 내가 좀 원하시는 타점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거나 매도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해서 내가 여기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찍고 그거랑 비슷한 차트나 아니면 내가 현재 종목을 가지고 조금 적합해서 해서 대응해 보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휴캠스라는 종목입니다. 휴캠스. 자, 현재 오늘 27,15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 오늘 거래량은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뭐 거래량 자체는 준수한 편입니다. 평상시에도 조금 아쉽긴 한데 2, 30만 주 정도의 내외 정도 거래량은 나와주고 그동안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괜찮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이었다. 대신에 오늘 움직여줄 때첫 번째로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27,800원짜리 그 다음에 이 자리 26,500원짜리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6,500원, 24,800원 요두 자리를 뚫어줬다라는 거죠. 이두 자리가 어딘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쭉 넓혀서 보게 되면은 박스권 자리 보여드릴게요. 뚫어주니까 또는 이 위에 단가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는지 자 보면은 이 저항 맞고 자꾸 떨어졌던 자리들이 눈에 보이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다음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저항 때좀 강한 부근이요. 대신에 이걸 뚫어주고 나서는 등락폭이 있었다라는 거. 윗꼬리들을 좀 달아주고 뚫어준 당일날 다음날은 등락폭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종가 배팅 성향이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오늘 수급이 또 슈캠스가 13만 주, 외국인이 11만 주, 기관이 13만 주, 투신이 2만 3천 주, 연기금이 6만 6천 주.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괜찮게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반면에 개인들은 25만 정도를 매도를 해줬었고. 고점자리를 돌파해주면서 2차, 1, 2차 저항자리를 뚫어줬다라는 게 일단 긍정적. 그 다음에, 슈캠스라는 종목은 또, 그 온실가스,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테마들도 껴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주시면은 조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뭐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슈캠스라는 종목을 좀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네온테크라는 종목이요. MLCC, 적충 세라믹 콘덴서와 관련된 종목이고, MLCC 관련된 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언급들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뭐, 전장장치나 아니면은 자동차와 관련돼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드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관련된 종목이다. 그래서 MLCC라는 섹터를 끼고 있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일단은 단타 단기성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 윗꼬리들이 달아줬던, 윗꼬리, 그 다음에 윗꼬리,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3,130원 자리쯤에 대해서 뚫어주면서 올라와준 그런 자리이고, 3,210원 자리, 오늘 종가 마감을 해줬던 자리예요. 대신에, 앞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선 한번 그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전에 보시면, 여기도 윗꼬리, 윗꼬리, 하락, 보여줬던 자리 있죠? 비슷한 자리쯤에 와 있든 어느 정도 붙여주는 차트겠죠. 여기서 뚫어주는 차트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급등세대 또는 다음날 갭상승 자리들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자리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봤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31만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2만 4천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종가 배팅 성향이나 아니면 단타 단기성 종목들을 좀볼수 있었다. 3,130원, 그 다음에 3,300원 자리쯤. 잘 보시면은 종목들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이요. 세 번째 종목은 풍력에너지 관련주죠. DMS라는 종목입니다. 뭐, DMS가 뭐, 풍력에너지, 아니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뭐, OLED, 뭐, 이쪽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IT 반도체로 그동안 많이 움직이다가 이번에 풍력에너지까지 끼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많이 가져왔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풍력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느낌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어요. 뭐 CS 윈드나 아니면은 뭐 유니슨 같은 종목들도 금일 양봉을 좀 띄워주게 되면서 많이 올라와 줬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종목들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 DMS를 한번 더 가져와서 봤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는 자리들은 우리 9,900원짜리 이 자리를 뚫어줬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00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와서 오늘 윗꼬리 마감을 해준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뚫어준다면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했죠. 루미마이크로 이제 종목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서는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LED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워낙 많은 친구예요. 오늘도 900만 주 이상 매수량이 거래량이 나와졌었고, 오늘 외국인 매수량이 106만 주, 그 다음에 기관이 14만 주, 굉장히 매수량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고,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대응을 잘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윗꼬리, 아랫꼬리, 그 다음에 등락폭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내가 매수나 매도 체결할 때도 편하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큰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런 W 패턴 자리, 그리고 눌러준 후에 첫 양봉 자리가 오늘 나와줬었다라는 거, 항상 W 패턴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W 패턴, 쌍바닥 패턴, 그 다음 제가 엉덩이 패턴이라고 불리는 이 패턴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 또 올려놨으니까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두 번째 양봉자리 타점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게 되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음날 바로 매수를 시작을 해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보존의 스퀘어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양봉자리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휴캠스, 네온테크, 그 다음에 DMS, 비보존의 스퀘어. 이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서 여러가지 공부들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찍어드린 거니까, 지금 현재 매수나거나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해보시고 원하시는 타점으로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